유독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은 5월.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전주 혁신도시엔 가정의 달 5월, 아이 손잡고 떠나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농업의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 농촌진흥청의 부서 건물 중 하나, 농업과학관은 농업과 과학을 동시에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농업과학관은 농업에 관한 다양한 기술들을 접할 수가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현재는 누에어 곤충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칼라 누에부터 누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과 친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누에와 곤충 특별전시회. 곤충 올림픽과 컬러 누에, 형광 누에구치를 볼 수 있고요. 또 누에와 곤충을 만져보며 소리를 들어보며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테마에 맞춰 그 시기에 수확하는 농작물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농업 활동에 친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실제 활동하고 게임하고 즐기면서 농업에 대해서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농업 과학 기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농업에 관련된 더 많은 것들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2층 전시실에는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 명예전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농업관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 연구 성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로 되어 있고 미래농업과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연구 테마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농작물에 관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업 문화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물도 공부할 수 있고요. 네 가지 주제로 달리 나오는 4D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 월요일은 휴관이라니 참고해서 방문하셔야겠죠. 아이들 위주로 활동을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린이 체험관이 있어서 애들 간단하게 이제 놀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싹 발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추수하는 과정까지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루 이용할 수 있어서 편의한 것들이 많이 있고